내항일대에 추진 중인 상상 플랫폼 사업이 중단된 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자금 조달 문제로 공사가 수개월째 멈춘 건데요.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의 부실 행정을 지적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항 8부두 일대에 추진 중인 상상 플랫폼 사업.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 관광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는 수개월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고, 인천시는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시비 투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인천시 의원은 인천시의 부실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천시가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현재까지 두 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월미 상상 플랫폼이라는 법인은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이미 50억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김 의원은 정상화 방안을 두고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두 곳의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굳이 민간의 힘으로 자구책을 가지고 왔는데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어떻게든 해결책을 만들어 보려는 자세가 아닌 인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해결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제출한 서류는 유치권 해제 등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우리 시와 법적 지위가 없는 주 월민 상상 플랫폼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의향서 등을 제출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인천시는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민간 사업자가 의지가 없어 부득이하게 협약 해제, 해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